제가 하나님 아버지 한 적은 없습니다. 아, 예? 어버이 소리는 해서도 나는 아버지 이름은 안 씁니다. 아, 이게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같이 준 말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연에는 음양의 기운으로 형성되어 갖고 있다. 이게 음과 양이 같이 형성되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 대자연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그 속에 내가 있는데 나의 존재도 음양이 형성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는 음양이 형성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논리로 풀어나가면서 이것이 맞다라는 잣대를 갖다 댄 것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뭐 한울림 한을림 뭐 오만 논리들이 다 나오고 그 안에서 자기 논리를 지금 이때까지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에서는 이거를 하느님이라고 하고 이걸 유일신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논리를 펼쳤던 겁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은 이제는 대자연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요거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느님은 대자연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자연의 에너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갖고 있는가? 지금 현재 천지인이라 삼기입니다. 요것이 크게 대자연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기가 있고 지기가 있고 인기가 있다. 삼기가 형성이 돼갖고 대자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천기는 우리가 자연에 스스로 있는 에너지라고 우리가 할 때 지기는 어디까지 들어가면 저 풀은 뭐고 짐승은 뭡니까? 저것도 지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 육신도 지기가 생산하는 겁니다. 천지 기운이 생산을 하는 이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다 이 말이죠. 어떠한 때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쓰는 것이고 이 사회에 지금 모든 구성에 쓰임새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천지 대자연의 에너지가 스스로 인류가 필요한 것을 생산해가지고 운행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 쓰고 나면 또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에너지가 또 다른 것으로 변모를 해서 풀도 캐아내고 나무도 캐아내고 모든 것을 이 생과 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자연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이고 우리는 이 육신이 아니에요. 인기 나는 인신 인기는 대자연은 원소 원소 에너지는 천지 기운하고는 다릅니다. 이 지금 이 지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의 에너지였으나 이것이 원 에너지는 하나인데 이때는 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스스로 있다 이거는 천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이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원시 반본을 해갖고 자연으로 스스로 돌아가고 이 지상이 모두가 전부 다 자연으로 원시 반본될 때 이때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면 스스로 있다 요 말밖에 표현을 할 게 지금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근데 스스로 있는데 그 안에 스스로 있는 에너지 안에 뭐가 분리돼 갖고 있느냐? 인기. 지금 우리가 우리 나 지금은 인기라고 하지만 대자연의 원소인 이 에너지는 스스로 있는 에너지 안에 세포들로서 요거는 분리되어 있다. 천지 기운은 가만히 계시사 인이 동하느니라. 요겁니다. 우리 원소 에너지 우리는 죽는 것도 멸하는 것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불멸이라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연을 운용하는 주체지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약하게 생각을 하지 마라. 대자연에 내가 있음으로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들을 논할 때 자연의 기운을 우리는 천지어버이라 하고 내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영혼 또 신이고 우리 조상님 영혼 또 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전부 다 잣대를 대고 전부 주파수를 놓던 것은 전부 다 대신들로서 이 대신들은 용혼신입니다. 인간으로 왔다가 인간 육신을 벗고 4차원에 가서 활동을 하는 영혼신이다 이 말입니다. 당군도 당군의 이 재상들도 육신을 벗고 나면 영혼신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활동을 할 뿐이지 내 또한 내가 이 지상에 와서 활동을 하고 육신을 벗고 가면 나도 대신으로서 대신으로 차원계에서 신으로 활동을 한다. 이는 신들을 우리가 전부 다 오만신을 접했던 겁니다. 오만신 이거는 천신이 아니고 원소인 인기가 인육을 쓰고 활동을 하고 가서 4차원에 가서 거기에서도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신 이것이 신장 역할도 하고 모든 자기 분야의 역할을 하는 신들이 되는 거니까 내가 곧 신이니라. 이제 우리가 홍의 인간들이 되면 인신이 된다. 인신 사람으로서 다 컸기 때문에 사람으로 다 큰 너희들이 주체신이 돼가지고 이제 이 지상을 인본시대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끌 것이고 이것은 이 대신들은 처음부터 뒤에서 뒷받침을 할 것이니 여기에 매달리는 짓은 인자는 그만해도 된다. 홍익 인간들부터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어디에도 매달리면 되지 않다. 않는다. 내가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되고 스스로 운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신들이 뒷받침해 줘야만 될 의무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함이지 우리가 신한테 매달리고 비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화 발전을 덜 하고 모질될 때 힘이 모질될 때는 우리는 그 힘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조상들한테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려고 했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후천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천은 70%를 성장하는 시기고 후천은 성장을 한 자들이 빛나게 살아야 되는 시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 수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비굴한 삶을 사는데 잘 사는 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한테 주어지는 모든 인연들과 세상을 잘 풀어나가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렇게 해서 내 주위의 기운을 조금 더 키워가는 이런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여기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우리 신들을 이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자랄 때 모질할 때 우리가 봐왔던 간 이거는 놓고 다 자란 너희들이 신을 다시 정립을 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여는 겁니다.